예, 네비의 영업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네비 형님 노하우를 아주 말씀드릴게. 태사 있죠? 태사, 여러분, 태사 테이프. 어? 태사. 그 테이프. 그거 차량 내부에 들어간 테이프를 차량 밖에 보이게 막 감아주잖아? 그럼 열에 의해서 다 풀려. 심지어는 그 태사 거 중국제 거 있는데, 태사 거가 독일 거잖아. 그러니까 BMW에 들어가는 테이프지. 물론 요즘 뭐 국산차, 그러니까 토스카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토스카에도. 그거 잔뜩 감아놨대. 어? 일일이 사람이 감은 거야. 기계가 감은 거야. 그거 진짜 노가다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한없이 감사드려야지. 그 테이프 막 감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태사 거. 근데 태사 짝퉁이 있어. 짝퉁도 급이 있어. 어? 뭐, 그 원가나 뭐, 이따가 퍼서 올려놀 테니까. 10개가 한 뭉탱이지? 태사 것도 급이 있어. 근데 중째 거지, 짝퉁. 짝퉁도 좋은 거는 좀 높아, 퀄이. 근데 그거는 또 졸라 끈적거리기만 해. 끈적끈적거려. 점성이 너무, 너무 뛰어나는 바람에.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어? 싸! 되게 싸! 짝퉁이야, 짝퉁. 근데 감아놓으면 일단 붙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풀려 있어. 그래서 뭐다? 내병님 쓰는 거뭘 쓴다? 국산 거. 스폰지 테이프. 딱이야, 그냥. 딱이야. 아유, 그냥. 개 좋아. 안 떨어져. 딱 붙어 있어, 그냥. 테이프 사이에 10분째가 붙어 있는 거야. 끝내줘, 그냥. 그리고 그 고급차 있지, 고급차. 그럼 K7 그랜저 들어가는 테이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게 애국이야. 뭐 독일 거 쓰고. 일본이 싫어요. 개질병 하지 말고. 어? 아니, 여러분. 일본이 싫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전범 국가 독일 건왜 쓰는 거냐? 빡대가리세요? 아니, 독일은 전범 국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날 괴롭혔으니까 일본만 싫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괴롭혔어? 북한하고 중국이 괴롭혔잖아. 외세 침략받다가, 응? 과연 토종 한국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응? 뭐, 말이 좀 빗나갔는데, 테이프는 좀 좋은 거 쓰자. 태사 거는 쓰되, 안에 내부에 들어간 거 쓰고, 밖에 보일 때는 태사 거보다는 차라리 케이블 타이 하나면 끝나. 나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지, 순정. 그 보면 막 테이프 싸구려 감겨있잖아. 막, 어? 싸구려 테이프 500원짜리 감겨있잖아, 싸구려. 요즘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막다 엉터리였어. 소나타 뭐 소나타 봐봐. 뜯어 옛날 거 보면 뜯어보면 다 개판이야. 거기다도 나는 태사 걸싹 감아줘. 싹 감아줘. 그 안까지 못하고 보이는 부분만 감아주지. 태사 거 많이 감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알았어? 태사 거막 감다고 애국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래. 모이는 부분. 배에 싹 모여서 모이는 부분만 감아주면 돼. 나머지는 케이프테라 묶으면 되는 거야. 내가 지나온 배선. 어디에, 어? 얽히지 않게. 순정선 따라서 그대로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그거를 테이프로 다 감는다? 나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응? 눈에 보이는 부분만 딱 뭉쳐서 거기만 딱 감아주고 나머지 케이프테이프 묶어주고 난 태사 것도 감아주고 테이프를 묶어줘 버려 케이프 타이로 웬만하면 국산 테이프를 많이 쓰지 그게 애국이지 나는 뭐 서통 거하고 3M 걸 많이 써 저런 테이프를 그러고 다음에 케이프테이프 묶어주고 이제 트렁크 이제 그저 뭐야 저런 부분은 납땜해주고 아 춥다 앞으로 일 들어오면 어떻게 일하냐 아, 겨울만 없으면 좋겠어. 봄, 여름, 가을만 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겨울이. 짜증나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더 힘들고. 뭐, 다시 얘기하지만은, 테이프를 막 감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뜯고 일하자. 뜯고 일하자. 나도 일부 차는 뜯고 일하지 않아. 뜯기지 않는 차는 안 뜯고 일하는데, 뜯고 일하자. 그리고, 쉐보레 차나, 또는 삼성 차는 어떡한다? 비필러, 뜯고 일하자. 그 안에 통과시킬 때.
그 사이로 낑겨놓지 말고 뜹니다. 내장자 떠버려. 뭐 워낙 재질도 안 좋지만 쉐보레 한 동차 이럴 때는 그 투과시켜서 일해야지. 그 안에다가 B필러를 씹혀서 낑겨놓으면 떠버려 차가. 뭐 이런 거뭐 누가 알려줘? 나와 있습니까? 백과사전에? 안 나와 있잖아. 그리고 블랙박스 일할 때는 맵 일할 때는 최소한 서비스를 뭐다? 늘 얘기지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일 중요하다. 오류 현상을 잡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수고, 내비 매립할 때는 외장 안테나 꼭 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 관계자 여러분들. 내비 매립할 때는 필히 외장 안테나 꼭 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거치 내비는 매립하지 말자. 매립 내비를 매립하자. 내비 없는데 거치 내비 매립할 때 있어요. 손님이 돈 없다고, 손님이 돈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 매립 내비를 매립해야지 거치 내비를 매립하는 건난 별로 추천하지 않고 거치 내비를 매립하더라도 예? 멀티박스는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예. 내비 형님은 최신 업데이트로 블랙박스 할 때는 GPS 안테나를 필 껴드립니다. 물론 깎거나 돈 없다고 땡깡 부리면 나도 안 껴주지. 그렇지만 메모리 카드 확장 플러스 외장 GPS는 필수예요. 껴주면은 없던 기능이 살아나고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는 기본입니다. 내병님은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예, 블랙박스는 뭐다? 화질이다. 내가 아이템으로 있을 거왜 내가 저거 파는 줄 알아요? 상담원이 친절해. 여자분이 되게 친절해. 개 친절해, 개 친절해. 완전 친절해. 그래서 내가 아이템으로 있을 걸 내가 판매를 하고, 아이템으로 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올라온다는 기계의 문제점을 보완 또는 기능 향상. 펌웨어 업데이트가 잘 올라오는 제품보다 만도하고 아이트로닉스, 아이나비, 파인드라이브 추천합니다. 펌웨어가 자주 올라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 무인 카메라 잡는 기능은 예, 아이트로닉스는 건 자동이고 파인드라이브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신기하더라고. 아이트로닉스 거는 어떻게 했길래 무인 카메라가 자동으로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동으로 되대? 따로 뭐 어플이 없더라도 신기합니다. 속도로 측정하는 건가? 하여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랙박스는 최신 업데이트, 내비도 최신 업데이트하고 파는 게 그게 진정한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예. 다 필요 없어요. 친절? 다 필요 없어. 친절이 뭔 필요해? 망하면 그만인데. 친절하자고? 뒷방 깐게더 나쁜 거 아닌가? 응? 뭐, 어? 한 달에 뭐, 만 원만 내면은 뭐, 어? 5년 보증한다는 둥. 아니, 5년 동안 만 원이면 얼만데, 여러분? 50만 원이야.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여러분, 50만 원 줘봐. 아니, 30만 원만 줘봐. 내가 싸구려 블록사 하나 팔면서 내가 3년 보증해 줄게. 아. 나는 아기야, 우리 집에서 20만 원에 블박스 샀다니까 비싼 애모네 개잘병 하다가, 어? 딴 데서 내가 50만 주고 산 사람 봤다니까, 똑같은 물건을. 하, 개돼지도 아니고, 하, 진짜. 똑같은 물건을 50 주고 샀어. 20만 원짜리 50만 원, 20만 원짜리 내가 파는 건 비싸다고 설레설레 하면서, 딴데 와서 50 주고 샀다니까, 똑같은 거를. 개돼지도 아니고, 아휴.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가장 골때리는 게, 여기서, 제품을 사지도 않고, 딴 데서 산 다음에, 여기 와서, 나한테 땡깡 부리는 인간들. 비싼 애모에 지랄병 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판 것도 아닌데? 그집 가서 얘기하세요, 제발. 근데 그 집은 오늘 쉬거나 망했거든. 그니까 지 퇴근 시간이 이제, 그 집은 6시면 퇴근하잖아. 문재인이가 52시간 때리는 바람에. 그리고 퇴근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땡깡 못 부리고, 여기서 땡깡을 부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어? 사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해달라고 그러고, 어? 명함 받아가고 해서 했다고 억지 부린 인간도 있고. 그런 인간들은 내가 영업방을 내가 날려버리지, 내가. 영업방에 날려버리면, 거기서 또 싹싹 빌지, 미안하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 또. 봐주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 꼰대들이 문제야, 꼰대들이. 아, 왜 그러냐, 진짜. 나이 처먹고. 좀 그러지 마셔. 부탁이니까, 제발. 딴데 가서 하라고, 딴데 가서 땡깡 부려서 땡깡 부리지 말고. 그지만 우리 집에서 사신 고객님들은 대부분 땡깡 부리는 사람 대부분 없어. 뭐 내비 사갔는데 뭐 길안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음 달 업데이트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음 달 업데이트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 날, 검색해 보면 업데이트 하는 날딱 올라오잖아. 막 파인드라이브나 아이나비나 진이나. 그날 오지 말아요. 그날 폭주한다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그리고 뭐 설날, 추석날, 어? 그날 업데이트 오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그 전주나 그 다음 주에 오라고. 그날은 폭주해갖고 와봤자 3-4시간. 내가 맨날 한번 했다가 3-4시간 걸릴까? 3-4시간. 어떻게? 그냥 빠꾸 시켰어, 손님. 내일 오라고. 나는 그러고 밤에. 그러니까 아무도 폭주하지 않는 날, 뭐 새벽이나 밤에 업데이트하고 집에 갔다니까, 내가. 약속 지키느라. 그 10,000원이 업데이트 10,000원. 그뭐 1,000원 하는데도 가지 말고. 1,000원이면은 그 1,000원 하면 거기서 커피 마시고 하면 손해인데, 주차하면 손해인데. 그 사이에 뭘 하나 사가야 되는 거야. 아, 바보들도 아니고 뭐야. 업데이트 1,000원이니까 막그집 가서 막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커피 마시고 와봐. 음료수 먹고 와봐. 바깥에서 한명 먹고 와봐. 손해야, 그 집은. 주차시켜놓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렇잖아. 뭘 하나 사갖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야. 그걸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보면 장사 수단이겠지? 그런 거지만. 내병님은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뭐냐. 난 내병님은 뭐 하나 주지. 그냥 서비스 막 너무 많이 주니까 소비자들이 막 미안해 한다니까? 뭐 룸밀러 떼어놓은 거 많잖아. 막 그럼 룸밀러 하나 줘. 서비스 가져주면. 그냥 룸밀러, 뭐, 다마스터 하는 사람들은 좀 서민이잖아. 어? 그지만 룸밀러 하나 그냥 줘봐. 그냥 넓은 거, 와이드 각도 나오는 거. 뻑 가는 거지, 그냥. 뭐, 별거 아니지만. 난 주워놓은 거지만. 누군 버린 거지만. 폐차도 버린 걸 내가 주워다 닦아서 이제 그냥 주는 거지, 공짜로. 그러면 이 손님은 또 온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원웨이 티켓.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도 되는 거지. 가게에 뭐, 있으면 마스크 쓰면 또 좋은 애가. 손님들 마스크 안 쓰고 오면 좋고 그냥 쓰라고. 제일 개돼지들이 뭐냐? 백신 맞다고 마스크 안쓴 인간들 있지. 그게 개돼지야. 그걸 개돼지라고 하는 거야. 백신 안 맞았고 개돼지가 아니라, 백신 안 맞은 게 개돼지가 아니라, 백신을 맞았다고 마스크 안쓴 인간들. 백신 맞으면요, 병이 오면 덜 아픈 것뿐이지, 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 백신 맞다고 마스크 안 쓰는 거 무슨 논리야? 유튜브도 반만 믿어. 그리고 뉴스도 반만 믿고. 내가 가는 길이 곧 그게 정도야. 말이 좀 헛나갔지만, 오늘의 그 마지막, 에? 멘트는 뭐냐? 응? 이 내비게이션 파는 업자, 브라우스 파는 업자는 최신 업데이트하고 팔자. 그게 답이야. 업데이트하고 파는 거야. 업데이트 안 하고 팔어? 물론 나도 바쁠 때 못하지. 못하지만 나 전화를 해. 다음 달에 오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딱 그래요. 손님은 또 그냥 안 갔다 아유 10,000원 주고 아유 고마워하고 이런 집이 어디 있고 전화해서 오는 사람이 어딨어? 전화라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난 문자도 막 하는데 놀러 오라면 오면 손님들 밥도 사주고 가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고 뭐나 이쁘다고 오는 거야? 아니지 잘해주니까. 아니 솔직히 뭐살 때는 좀 틱틱거리고 말도 막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데 막상 솔직히 부드러운 남자지 전화하면은. 전화해서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땡큐지. 파인 땡큐 앤드유지. 응? 하여튼 뭐좀 이것저것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것보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하고 팔자. 그냥 파는 개돼지는 되지 말자. 노력을 하자. 응? 노력하는 순간 개돼지를 탈출하는 거지. 나는 노력을 해요. 내가 무식하니까 많이 봐. 많이 보면은 유식해져. 응. 책도 많이 보고. 내비전, 모르면 물어봐. 물어보는 거야, 본사에다 물어봐. 난 물어봐, 본사에다.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럼 알려줘. 상담원 그러려고 써먹는 거지, 뭐야. 그때는 상담원이 갑이고 난 을이 되는 거야.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그럼 난 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물건은, 난 남보다 비싸, 물건이. 가격이. 일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건데도 좀 마음에 안 들게 일했다? 그럼 전화해서 나 다시 해줄게. 열이고 백이고 다시 해줄게. 100번 다시 해줄게. 근데 잘해준대도 그걸 또 오버해서 또더 잘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건 싫어요. 귀찮아, 그런 거는. 난 고객을 개돼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업자들 개돼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업체, 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는 업체라면은 베테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간판 걸었잖아. 야, 여러분. 맛집인데 맛대가리가 없어. 응?
거기 들어가는 막 재료를 다 중국제 거 쓰면 되겠니? 안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장 사는 사람들이 중국제 재료를 쓴다? 중국제 카메라를 판다? 그거 안 되지. 국산 걸 팔아도 국산 거를. 일본이 싫어요. 개자병 하면서 막상 중국제 거 판다? 그럼 더 나쁜 거지. 국산 걸 파는 게 애국이고 내가 좋으면 먹는 거예요. 일본 싫다고 카스 먹지 말고, 응? 중국 싫다고 찡따오 먹지 말자? 뭔 소리야? 줘봐 먹는 거야. 대신에 가급적이면 국산 거 팔아주자. 신발도 나는 프로스펙스. 그리고 저는 필라. 이런 거 팔아주듯이 국산품 애용이 곧 애국이고 내수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